안녕하세요. 선재업 코티어에서 선재 역할을 맡은 변우석입니다. 팬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재업 코티어에서 임솔 역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할로. 다음 거 갈까요? 저희는 타임슬립 로맨스물인데요. 코미디도 있고 약간의 스릴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합쳐져 있는 느낌의 작품이라 훨씬 더 재밌고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선재와 소리의 케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찍으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고 즐거웠거든요.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표정 없네. 맞아? 혜연 배우님 카피는 선재 네가 내 별이야. 그래서 네. 하트가 이렇게 뿅뿅한 눈으로 계속 선재를 바라보는 컷들로 계속 촬영을 했어요. 네네네. 약간 선재 좀 뭐 그냥 시크한데 조금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너무 귀여워서 갑자기 무장해제 된 것 같은? 네네. 네. 이런 모습이 약간 딱 보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좀 심쿵한 느낌들이 있어서. 그럼 포즈를 어떤 포즈를 해야 될까요? 포즈들은 기대서 소리를 생각하거나 어딘가를 바라보거나 네. 소리를 보듯이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고. 좋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귀여운. 그렇게 너무 잘 만나. 소리 소리 맞아. 네,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거의 웹툰에서 나온 웹툰 고등학생 아니야? 뭔가 이렇게 장난치듯이 뭔가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트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혜연 배우님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예뻐. 너무 좋습니다. 잘한다. 네, 좋습니다. 너무 예뻐. 진짜 완전 청량 그런 눈동자였어요. 사실 몇 번 작품 같이 해봤던 분이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찍어주시거든요. 그리스데이. 멘트 고갈. 아 말해도 돼요? 뭔가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오디오를 채워야 될 거.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이 웃고 너무 신이 나네요. 이것도 하던데 막.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빠 너무 커서 뭔가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안 나와. 너가 생각한 때? 나는 진짜 뭔가 뭐랄까 50이야? 원숭이잖아. 나 뭐 원숭이야 너가. 오빠 그게 더 이상해. 원숭이. 원숭이. 이렇게 뭔가 이런 원숭이 있잖아. 장난감 같은 거. 아 근데 그거는 이 구도 말고 약간 너 매달리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아? 아 이렇게. 매달리. 거기 내가 이거를. 이제 뭘 받쳐줄까? 괜찮아요. 마이크 돌리는 것만 해볼게요. 네, 가요. 아, 이거 너무 웃기는데? 발코인이야.
앵글 안 나오는데. 아, 일부러. 작가님 일부러 찍으신 거예요. 증거로 하나는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아니, 많이 먹어서 미안해. 그만해라. 어머. 우리 성재가 다 가졌는데 나만 못 가졌네. 네, 이렇게 네, 이런,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재. 수영장. 이 작품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수영장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수영장은 저도 많이 와본 적이 없어서 수영하러 한번 와보고 싶네요. 그리고 끝났어. 네, 끝. 뭐야? 그리고 끝. 야, 임솔. 버텨야 돼. 오버전하고 이게 약간 까칠한 거였다면 내심 좋은 남자의 모습을. 야, 임솔. 임솔. 포인트까지. 아, 네네네. 거기까지만 딱 되게. 와, 커트!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촬영해봤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저희 작품이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설레했어요, 약간. 사실 촬영하면서 결과물을 계속 봤는데 저희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심쿵했습니다. 혹시... 아, 저는 매일이 심쿵이죠. 너무 오버. 좀 어떤 포인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제 키에 같이 맞춰서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쑥 커지는 게 막상 영상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더 심쿵하는 게 쓰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지? 어,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어. 진짜요? 그리고 정말 저도 이제 곧 우리가 시청자분들과 만나는구나 어떤 이런 기대감, 설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기가 많이 없어서. 아니면 그러면 이제 뭐 촬영 중간에 뭐 쉬는 날이나 이럴 때 혹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대기 시간과 다르게 잠을 자요. 아, 더 깊은 잠을. 더 깊은 잠을 자. 아, 더 깊은 잠. 보통 이제 저도 촬영 휴차 때나 이럴 때 에너지 있을 때는 운동을 그래도 좀 갔었거든요. 아. 저도 요즘은 사실 거의 잠 자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저는 거기 근처에 그 칼국수 집이 있는데. 혹시 수제비도 파는? 어, 맞아.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솥밥집, 그 수원에 솥밥집이 하나 있는데. 살짝 저희 입맛이 잘 모르겠네요, 취향. 네. 네? 응.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해리포터요. 아. 항상 24일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마법사의 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죽음의 성물까지.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는 정말 좀 여기 누구랑 아, 누구랑 하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아시죠? 제가 네. 질문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아, 시청자 여러분들. 아, 저는 그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강아지. 오오오. 네. 네. 지금 저희가 거의 얼마나 달려왔죠? 거의 한 8개월 정도? 그쵸? 7개월? 이제 앞으로도 더 남았지만 촬영이 그때까지 서로 으쌰으쌰해서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타임슬립 로맨스이긴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장르들이 있어서 잘 해보자, 뭐 더 파이팅 해보자, 나도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그쵸 그쵸. 네.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선적 부처를 열심히 촬영했고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VN에서 4월 8일에 첫 방송하는 선지옥고티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임솔 그리고 김혜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